나는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고 있어. 저는 넷플릭스와 왓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고 있는 것들을 너네한테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리스트를 좀 뽑아봤어. 아, 그냥 하면은 조금 말도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영화다, 어떤 드라마다 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마지막에 알려드릴게. 설명만 보고 흥미가 땡기면 넷플과 왓챠를 구독하도록. 오리지널부터? 오리지널부터 설명해? 그래. 여자가 조개탕 먹고 인육을 먹어야만 살 수 있게 됨. 근데 그 여자가 함부로 사람을 먹을 순 없으니까 대신 그 동네에 나쁜 놈들만 잡아서 족쳐 먹어. 근데 가족한테 들킴. 그래서 가족이 도와줘. 주인공들이 너무 귀여워서 보면서 웃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잔인한 걸 보고 있으면서. 아, 그 참고로 잔인한 게 진짜 많이 나와. 뜯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내가 제일 징그럽다고 생각했던 건 목이 잘리면 얼굴은 살아있어. 이게 세계관이야.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목이 잘리는데 살아계셔. 산타클라리타 다이어트. 이 내가 좋아하는 개그 장르인데 어떤 여자가 사이비 교주 때문에 20년간 지하 벙커에 갇혀. 탈출해. 그래서 지하 벙커에 나와서 자기가 제일 살고 싶었던 뉴욕에 가가지고 자취방을 구해. 거기서 어떤 할머니, 집주인 할머니, 그 다음에 같은 방을 쓰는 게이 흑인 남자, 걔가 알바 뛰는 가정부 사모님, 이렇게 네 명이서 우당탕탕 벌어지는 이야기야. 거기 개그 코드가 진짜 나랑 너무 잘 맞아서 진짜 많이 웃었어. 무겁진 않아? 20년간 갇혔다며. 그걸 되게 코믹하게 풀어. 애니메이션 제목이 단어, 단어, 단어 이렇게 세 단어가 연속되거든? 근데 애니메이션 작가들이 이 세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담은 거야. 그래서 각 작가들만의 창의성 같은 거를 볼 수 있고. 이것도 옴니버스야. 난 이거 진짜 좋아하는 인정 드라마. 도시 이름을 가진 애들이 아주 중요한 곳에 가. 갔지. 거길 왜 가냐? 자기들끼리 지금 1년 동안 거길 가기 위해서 연습을 뭘 했거든. 그래서 이제 대망의 날이 돼서 거기 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작전 수행을 하지. 애들의 목표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돈을 터는 거야. 가만히 그냥.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 내가 얘기하니까. 아무튼 근데 나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나도 얘 있는 거 너무 귀여워. 너무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세거든. 근데 왠지 모르게 걔네를 응원하게 된다? 맞아 맞아. 그래서 시즌4가 이제 나와야 해. 곧 아마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엄마랑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미국에 좀 안 좋은 일이 터져. 그래서 대통령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데 필요한데 대통령에게 조금 미쁘했던 사람이었어. 전직 대통령이. 근데 그 사람밖에 없는 거야. 지금 대통령을 할 사람이. 자기는 대통령이 될 생각 없어. 난 얼마나 힘들겠어. 이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게 심지어 지금 국가적 재난이 왔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을 하면서 옆에 있는 보좌관들이랑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갔지를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지. 재선을 앞두고 이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줘.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번 대통령을 했잖아. 그러니까 재선을 또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조금 더 뭔가 이기적이게 되고 좀 정치인이 되는 거지. 한국에서도 리메이크 됐는데 한국은 안 봤어. 누명을 쓴 야구 선수가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그래서 감옥에서 저축물도 벌어지는 이야기야. 이거 끊었어. 여기 캐릭터들이 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거든? 아, 배우분들이 거의 다. 근데 다 너무 연기도 잘하고 다 그 캐릭터를 잘 살리는 거야. 그리고 그 연출이랑 그 작가분 자체가 유명하신 분들이잖아. 그래서 믿고 봤지. 근데 너무 재밌었어. 에피소드가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기가 꺼려졌어. 근데 이번에 마음을 잡고 봤다? 응. 맞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기술들이 우리가 지금 쓰는 것보다 더 발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부작용들을 에피소드별로 다루는 건데 시즌 1에 1화가 난 제일 충격적이었어. 돼지와 성관계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영국 공주를 죽이겠다. 아 근데 궁금하다. 이런 에피소드가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야? 난 너무 많아서 읍조릴게 그냥. 쭉 말할 거야. 잘 들어. 안 쉬고 말할 거야. 그때 그 시절 패밀리, 오티스 김희성남, 루시퍼, 스티븐 유니버스, 툴레이스, 빅마우스, 김희원 이야기, 리겐모티, 심야식당 덤, 패러다이스 경찰들. 진짜 속눈썹치고 한 번씩만 봐봐. 이제는 왓챠인데 왓챠는 저만 구독을 하니까 일단 첫 번째 뭐냐면 그 시대에 총 크게 빠지면 7개지. 그래서 그 왕은 누가 할 것인가. 이 순수 계통의 왕은 이미 그 직접 왕은 포악했어. 근데 그 왕이 이미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왕 씨를 다 몰살시켰다. 그리고 이 왕가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은 가족끼리 싸우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직접 왕가의 순수 혈통이 살아있었지. 재밌겠지. 취향이 다르니까. 근데 이게 시리즈가 진짜 길단 말이야. 내가 방금까지 말한 시리즈보다 제일 길 거야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좀 보기를 겁내해. 왜 나도 그랬거든. 맞아 나도. 응. 시작하여 조금 겁나. 근데 방학 때 진짜 소파랑 뭐라 할지 내가 좀 보면은 진짜 제목을 듣지 않았는데 제목 지금 다 나온 것 같은 이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거 이 드라마 넷플에도 있고 왓챠에도 있는데 본방으로 본 사람이 많이 없어. 아, 어 맞아 맞아. 한국 드라마. 근데 후기가 좋은 드라마. 서부 작가였던 여자 주인공이 좀 성깔이 있어. 자기 작품을 이제 서브 작가라 일을 하면서 막 서대 공모전 같은 데를 출품을 했어. 근데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 드라마 PD한테 그게 딱 괜찮은 거야 그 시나리오가. 그래서 이제 구애를 하지 그 PD가. 그래서 둘이 같이 그 드라마를 만들지. 맞잖아. 그치? 근데 되게 단편적으로 말했어. 맞아. 그냥은 내 커플이 나올 때 커플? 아 근데 커플이라기보단 그 이렇게 케미, 중심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네 개의 중심. 근데 난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 이 여자 남자 주인공만이 아니라 뭔가 맞아. 다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비중이 크게 차이나진 않았어. 다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해주잖아. 한 시간이면 25분씩. 한 시간이면 25분씩. 소리야? 그리고 이게 조금 취준생들이나 지금 한창 일을 시작할 그런 사회초년생들이 보면 정말 공감할 만한? 되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그리고 OST도 진짜 좋았어. 권진아 거. 눈물을 훔쳤다 진짜. 그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왓챠는 영화가 더 유명하다 보니까 영화를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충격적인 영화를 되게 좋아해. 나랑 취향이 맞은 게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인데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헤이트풀, 그리고 저수지의 개들 이렇게 세 가지. 너무 재밌어. 그리고 셔터 아일랜드, 주토피아, 대부, 더풀, 오디오스와 환상의 문. 너무 재밌어. 왓챠 구독하고 싶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추천해 볼게. 나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고 있어서 어때? 광고가 없어서 음악을 듣기 진짜 좋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취향대로 노래를 좀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분이 진짜 많거든? 예를 들면 드라이브 할 때 아니면 과제 할 때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플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거 들으면 진짜 좋고.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채널이 빼걸로 김쿡은 너를 보고 웃지. 요리 채널인가? 아니요 음악 채널인데요? 그 다음에 맛있는 녀석들. 근데 맛있는 녀석들이 맛있는 녀석들을 1회부터 120회까지 그냥 방영해줘 계속.
그리고 최근에 운동똥을 시작했잖아. 알지? 김민경 씨. 근데 문세윤 씨의 댄스똥도 시작했거든. 그건 뭔데? 댄스하는 거야. 춤을 배워. 그래서 트로트 가수들의 그 댄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다음에 내가 구독한 건 아닌데 그냥 보는 순간 하루 순삭. 리뷰왕이 널 위한 문화 예술이 WLDO 그리고 EO라는 채널이 있어. 응. 약간 평생 살면서 알지 못해도 되는 이야기지만 재밌는 것 같아.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모짤동을 하게 된 게 아닐까. 나는 다섯 채널밖에 없어. 일단 요리. 자취생인데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지연꿍이라는 채널을 갖고 계신데 근데 아 진짜 잘해 먹어. 그리고 두 번째 채널은 리아일기. 이것도 음식이지? 어 맞아. 마켓컬리에서 일주일어치를 사. 그래서 그 일주일어치 산 걸로 택배 개봉부터 하는 것부터 요리하는 것까지 그 재료들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먹는지 그거 보여주는 거야. 그냥 그거 보면서 따라하니까 좋은 것 같아. 재료부터 같이 사는 거니까. 그러네. 망망배는 디저트 만들어? 막 타르트 이런 거. 근데 진짜 예쁘게 잘 만들어. 나중에 봐봐. 시초이라는 호주 유학생? 너무 귀여우셔. 나도 너 때문에 잠깐 봤는데 자꾸 보게 되는 얼굴 상이시더라. 부러워. 뭔가 색감도 예쁘고 그냥 그쪽으로 그게 끼가 있는 것 같다. 마지막은 아티엔 바나나 커플 채널인데 여자분이 다재다능해. 그래서 막 영어도 잘하고 자기주도자? 약간 그런 분이어가지고 자기가 막 이런저런 거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 근데 그분의 생각이 조금 본받을만 해가지고 좋아요. 바로 너 취향 진짜. 취향이 다르니까. 유튜브 프리미엄 괜찮아. 광고가 없어서. 그래서 너 많이 볼 것 같다. 광고 유튜브 많이 보긴 하지. 자! 끝이 났어. 골라온 보던가.